짠! 짠! 최준비. 오! 나 안 가고 싶어! 짜잔!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묵고 있는 조리원 방을 공개할까 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밥이 와있어요. 공개하고 나서 바로 맛있는 점심을 먹도록 할까 해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짠! 짠짠! 지금 여기가 거실이에요. 짠! 소파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이쪽에서 거의 보통 제가 밥을 먹습니다. 짠! 지금 화면에서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수유하는 곳. 수유도 하고, 이 유축기로 유축도 하고, 짠! 침실! 어우, 침대가 정말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TV도 또 있고, 이 모자동실 할 때 또 눕힐 수 있는 아기 침대, 원목 침대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짜자잔짜자잔, 욕조가 바로 보이고요. 자, 샤워부스 보이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제 개인용품이랑 뭐 화장품 이런 거 놔뒀고요. 체중계 말 나온 김에 한번 올라가 볼까? 오! 57kg 비밀. 50kg에서 시작을 했는데 임신 처음 했을 때, 근데 64kg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57이 됐습니다. 애기 몸무게만 빠졌어요. 근데 마사지 받으면서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으니까 7kg는 어떻게 붓기로 빠지지 않을까. 어우 배고파, 어우 배고파. 짠! 아무튼 이렇게 제 조리원 방을 공개를 해봤는데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잘 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빨리 점심 먹어요! 그럼 조리원 먹방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자, 드디어 조리원 방에서 첫 먹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 앞에 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쌈, 이렇게 쌈장이랑 같이 준비해 주셨고요. 과일 있고요. 메론이랑 오렌지, 사과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미역국이 아니라 또 된장국이 나와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전인 것 같아요. 생선전인 것 같고, 이건 콩나물,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백김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보라색 음료부터 먹고 갈까요? 매일 이렇게 간식으로, 아침 간식으로 이렇게 과일 주스가 나오더라고요. 아, 포도 주스. 아, 맞다.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제가 조미김을 그 조리원 올 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찬으로 먹으려고 조미김. 약간 된장 시래기국 같아요. 이게 미역국도 맛있는데, 자주 미역국을 먹다 보니까 다른 국이 나오면 제가 약간 환장하고 먹어요. 살짝 국에다 말아가지고. 자, 고기 넣고. 조리원에서 쌈이라니. 너무 맛있다. 웬일이야. 삶은 고기인데 양파도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쌈장을 슬쩍 촥 올려서.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쌈 크게. 자, 깻잎 넣고 고기 싹 올리고 야채 싹 올리고 쌈장 싹 올리고 콩나물 밥을 갖다가 이렇게 싹. 어우, 야무지게 엄청 커. 김을 참 잘 가져왔다는 생각을 해요. 오! 맛있어! 생선전이 짭조름하니 맛있네요. 이번에는 생선전을 딱 올려. 밥 올려. 쌈장 올리고 시금치를 살짝 올려가지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매번 조금 부족하긴 해요. 이제 더 달라고 주나? 아, 너무 맛있다. 전 매번 설거지를 합니다. 누가 입맛이 없대. 너무 맛있는데. 미쳤어. 밥을 말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왜 국에다가 밥을 마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밥이 좀 촉촉해지면 김을 살짝 올려요. 그 다음에 백김치가 항상 남는단 말이죠. 이 김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예요. 시기네.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래서 아. 너무 맛있는데? 다음부터는 두째를 낳을 때는 밥통을 들고 오려고요.
자, 뭐 과일 먹으면서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출산을 하고 나서 처음에 5일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좀 이리저리 다 아팠어요. 근데 한 5일이 지나니까 아 여기가 너무 천국인 거야. 요리도 다 해주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고 너무 좋아. 미쳤어 미쳤어. 아우 달어. 이렇게 후식도 제가 논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메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꽂아가지고. 야, 이렇게 탕후루 만들어 먹고 싶다. 저 사실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 여기서 살래. 나 안 가고 싶어. 오늘 이렇게 제 조리원 방도 좀 공개를 해보고요. 그리고 조리원 밥으로 먹방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 좋은데 계속 여기 있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 좀 더 회복하다 갈게요.